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기도 했고 운동할 때 자꾸 인상을 쓰면서 운동을 하거나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자꾸 눈을 이렇게 찌푸리는 버릇이 있어서 잔주름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피부 관리는 일찍 해줄수록 더 좋다고 해서 20대부터 관리 열심히 시작해주려고 준비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 언박싱하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스템앤셀 미미셀 제품이에요. 일단 이 안에는 인체 줄기 세포 배양액 90만 ppm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의 자사 제품보다 무려 30배나 높아진 농도라고 해요. 이 줄기 세포 배양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줄기 세포 배양액은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다양한 단백질 및 그로스 팩터 등을 함유를 하고 있는 배양 배지를 일컫는 말로 최근에는 코스메틱 그리고 에스테틱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서 차세대 화장품 분야의 선도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미미셀에 들어간 인체 중간엽 줄기세포 배양액은 성체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다른 성체 줄기세포 배양액보다 가장 활력이 우수하면서 기능이 탁월한 줄기세포 배양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에는 미백에 효과적인 다양한 성장인자를 포함을 하고 있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를 하는 SDF-1을 충분히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피부세포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농도별로 처리를 해서 48시간, 72시간 후에 피부 세포의 농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한 결과 줄기세포 배양액이 피부 세포를 증식을 시켜주면서 주름 개선에 효과적임을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미셀에는 일반 정제수가 아니라 에너지 워터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 워터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주면서 동시에 풍부한 영양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템앤셀에서는 이 에너지 워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피부 고민을 케어를 해줄 수가 있도록 폭넓은 라인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스템앤셀의 다른 제품들도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체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인 STC-HSCM을 함유를 하고 있는 요 미미셀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미백 기능성으로 피부톤을 밝게 개선을 해줄 수가 있고 천연 보습막으로 피부 장벽 형성에 도움을 주고 게다가 저자극 포뮬러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민감하신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에 무방부제, 무색소, 무알콜, 무향료인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용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개의 자극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모두 안정성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고 인체 피부에 사용을 하셔도 안전한 제품이라고 평가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미셀 제품은 윤기가 없고 칙칙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 눈과 입 주위에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고른 톤이 아니신 분들, 기미와 주근깨로 어두운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딱 피부 관리를 해야 하는 그 관리 타입이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이 케이스 안에 이렇게 미니미한 사이즈의 미미셀 제품이 들어있고요. 뜯어서 사용을 해주시는데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해주시고 스포이드 형태여서 일단 직접을 사용해봤을 때 물처럼 뽀르륵 흐르는 제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또 엄청 묵지는 않아서 바로 미스트나 스킨 같은 것처럼 완전 주르륵 흘러버리는 제형은 아니긴 하거든요. 사용을 했을 때 발림성도 끈적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라지는 느낌이고 향도 과하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향기가 난다고 해야 되나? 향기도 좋은 향기가 나요. 이게 느낌으로 보시면 약간 우유 같은 느낌의 제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느낌이 되게 영양이 꽉꽉 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럼 저도 이거 제품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앰플 사용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미미셀 제품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요 스템앤셀 미미셀 제품은 맞춤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서 구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와 함께 합리적인 구매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요 스템앤셀 미미셀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